어둠을 밝히는 단 한 가지 생명의 빛 그리스도.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망대를 찾는 금토일 시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서미타임, 서미그릇, 서미자세로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랩런트의 오늘은 영원한 시간표 속 오늘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 랩런트 서밋들과 일산지회가 함께하는 3월 랩런트 데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청강 중이며 일산 영광교회 강태흥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윤서영 렘넌트입니다. Hello, I'm Remnant 윤서영, a ninth year student in Lighthouse International School, auditing Ilsan Youth Evangelism Institute and serving Pastor 강태흥 of Ilsan Glory Church. 저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붙잡고 여성 산업인으로 무역을 통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I'm praying to be a female business person holding on to the words of Isaiah 61 as a covenant and be used in world evangelization through trading.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초등신학원에 재학 중이며 고향 영광교회 신재문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능곡초등학교 5학년 이민준 렘넌트입니다. Hello, I'm Remnant 이민준, a fifth grade in 능곡 elementary school, attending Ilsan Elementary Evangelism Youth Institute and serving Pastor 심재문 of 고향 Glory Church.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언약으로 잡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목회자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 My vision is to be a pastor holding on to the words of Matthew 16:16 that Jesus is the Christ as my covenant and save 237 nations and 5000 tribes. 통역하는 렘넌트는 일산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졸업하였고 일산 영광교회 강태흥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운정고등학교 1학년 이민정 렘넌트입니다. A remnant translating is remnant 이민정, a first year in 운정 high school, graduated from Ilsan Evangelism Youth Institute, serving Pastor 강태흥 of Ilsan Glory Church.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약을 통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Her vision is being a pharmacist who will heal 237 nations and 5,000 tribes through gospel and medicine.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Please pray for us when you think of us. RUTC 뉴스 시청하겠습니다. Let us watch RUTC News. 제27차 세계 선교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4월 17일 선교사 합숙으로 시작해 19일 선교대회, 21일 선교축제주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렘넌트 망대운동. 오늘은 렘넌트 데이로 수도권 일산주회를 중심으로 토요 핵심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 핵심 예배는 일본 동경에서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3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6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27차 세계 선교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17일 선교사 합숙으로 시작됩니다. 선교사 합숙 등록은 마감되었으며 후원교회 참석 대상자는 오는 4월 1일까지 등록 및 입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 해외 현지인이 비자 문제로 대기 중인 경우와 합숙 등록 후 아직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도 4월 1일까지 입금을 마쳐야 합니다. 1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는 선교대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동반 자녀와 장애인은 현장 서류 지참 시 50% 할인됩니다. 21일 선교축제주일엔 전국과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rutc.tv와 유튜브 rutc.tv, 위다락에서 생방송됩니다. 한편 이번 선교대회를 앞두고 237 5천 종족 살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개교회와 성도들의 헌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도협회 산하 6개 권역 28개 주의 모든 교회가
선교대회를 위해 마음과 중심을 담은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의 응답 누릴 전 세계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다락방 교회와 성도, 렘넌트들이 반드시 성취될 절대 응답을 확인하는 대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렘넌트 망대운동. 3월 마지막 토요 핵심 예배는 일본 동경에서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237 오천종족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 성취를 따라 해외에서 처음으로 토요 핵심 예배를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는 30일 일본 동경 임마누엘교에서 예배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기존과 같은 시간으로 진행되며 산업선교 오전 9시, 렘넌트 전도학 오전 9시 40분, 핵심 오전 10시 30분,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는 오전 11시 45분에 있습니다. RUTC 방송과 전도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RUTC TV 위다락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외 토요 핵심 예배는 홍콩에서 오는 5월 4일 열립니다. 3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6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등록 확인은 2동 2층에서 오전 8시부터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1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며 1강 메시지가 오전 10시 30분에 선포됩니다. 오후에는 1시 40분부터 찬양이 시작돼 2시에 2강, 이어 3강이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은 현장 복음 메시지를 교재로 이번 달은 육식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부터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37 화요제자 훈련은 4월 23일 열리며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센터와 RUTC를 마음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4월 기도수첩이 발간됐습니다. 위아.kr 또는 핵심 및 훈련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25일 예원교회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립니다. 30일 토요 핵심 예배는 일본 동경 임마누엘 교회에서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37을 사랑하는 청년 사청이와 237을 사랑하는 중직자 사중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237센터가 어떻게 공사되어져 가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간단하게 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저희가 지하 1층과 2층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 1층은 역사관과 소공연장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공간은 뭐 찬양 집회라든지 뭔가 소규모 토크쇼, 인터뷰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촬영 공간, 그리고 찬양 공간, 그리고 공연장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이 왼쪽에 좌측에 보이시는 이 유리 너머의 공간은 성큰 가든으로 정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이곳을 나서면 이 복도 공간들은 전부 역사관 전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이 공간이 역사관으로 이용될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 볼까요? 지하 2층은 237의 많은 제자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예배당으로 조성되고 있고요. 자, 지하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 2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자, 이곳이 예배당으로 활용될 지하 2층의 공간입니다. 오늘은 지하 2층 예배당의 전체적인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을 좀 소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천장에 조명이 되게 특이하게 들어가죠? 이 네온한 박스들이 전체가 다 바리솔 조명이라는 걸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조명인데 보통은 지금 백열 전등 보이시나요? 이 전등들이 지금 카메라만 봐도 굉장히 빛번짐이 심하죠? 그럼 좀 눈이 부신 형태의 조명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솔 조명은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훈련생들이 눈이 부시지 않고 예배에 또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광원이 직접 눈에 닿는 게 아니라 광원을 고급스러운 천으로 한번 걸러줘서 밝지만 눈이 부시지 않는 그런 조명을 저희가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리솔 조명이 들어갈 위에 프레임을 짜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좌측에 또 우측에 디스플레이가 양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 가운데에 칠판이 들어갈 공간이 움푹 들어갔죠. 그 공간에는 한옥의 미를 연출하기 위해서 한옥 문살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곳이 정말 237 제자들이 왔을 때 아 한국이구나, 내가 정말 이 다락방 운동이 시작된 이 한국에서 정말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펼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중이 형, 근데 여기가 저희가 한국적인 멋을 내기 위해서 목재를 많이 쓰긴 했는데 이러면 좀 화재에 취약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마감 자재는 방염 필증을 받고 완비 필증까지 받을 수 있는 방염 자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다른 기관에서 이 자재는 불에 강한 거야 라고 검사를 통과한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지하 2층의 예배당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진행될 공사 과정들이 매우 많고 또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237센터가 정말 이 세 가지들이 24시간 멈추지 않는 전무후무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도 237을 사랑하는 청년 사청이와 237을 사랑하는 중직자 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속에 오늘이라는 축복을 매일 확인하며 모든 일 속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38 일산지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똘똘 뭉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에 빠진 자 제약막을 렘넌트들이 모인 모임, 이곳은 렘넌트 데이 일산지회 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강태 목사님께서 렘넌트를 바로 이렇게 벌떡 일어나 주십니다. 처음입니다, 목사님. 역시 시작이 다릅니다. 네, 렘넌트 우리 야구 잠바를 멋지게 입고 계시는데요. 저와 같이 한번 이렇게 뒤로 살짝 돌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렘넌트로 모든 길이 통한다. 네, 목사님 오늘부터 777 렘넌트 멘토링, 777 7여정,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7여정, 7망대, 7이정표. 네, 저도 이렇게 나무에서 가끔 떨어지곤 합니다. 네, 이 777 라이프 멘토링이 시작됩니다.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자라난 렘넌트들이 앞으로 렘넌트들을 살리는, 렘넌트들, 복음에 가장 유익하게 살리는 중요한 멘토 현장이 금토일 시대에서 시작될, 오늘 처음으로 시작되는 현장인데요. 138 일산지회에서 기분이 어떠신가요? 두렵고 떨리고 매우 감사합니다. 한 32년 동안 렘넌트 운동을 하면서 렘넌트 망대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 감격하고 또 이 렘넌트 망대가 237 나라 5천 정도에 세워지는 그날 세계복음화는 완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138 일산지회 지회장 강태형 목사님 멋있으셨습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네, 뭐 구호 한마디 해주실까요? 렘넌트 세우는 일이 아니면 살아갈 이유가 없고 렘넌트들은 먼저 세워진 렘넌트 망대를 모델로 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또 우리 138 일산지의 목사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증인된 우리 목사님들 화면에 비춰지실 때 한번 크게 웃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화면에 나오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38 일산지회 너무 좋았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금토일 시대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토일 시대 어떻게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본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붙잡은 언약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교회도 금토일 시대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확실히 주셨는데요. 금요일에는 치유하는 시간표로 그래서 의사 말 잘 듣고 음식과 또 이렇게 운동과 또 호흡과 기도로 치유되는 영육 간에 완전히 치유되어서 세계복음하는 렘넌트로 키울 생각이고요. 토요일에는 핵심 메시지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7가지 달란트를 전달해서 삼서밋의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고요. 주일에는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미션을 찾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138 지회에 우리 멋진 목사님 네, 138이잖아요. 138 세 가지 뜰 네, 세 가지 뜰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성취되길 기도하고 계신가요? 렘넌트들이 이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본부 흐름을 잘 따라가고 본부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천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토일 시대에 777 라이프 멘토링이 시작됩니다. 일산지회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그 멘토링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또 네, 일산 지회 목사님들 너무 멋있으신데요. 네, 김효 목사님 인터뷰 절대 네,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악수 한 번만. 네, 네, 좋아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하게 777 라이프 멘토링이 뭐냐 영상으로 곧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세워진 우리 렘넌트들의 선배, 렘망대들이 앞으로 재앙지대를 막을 렘넌트들과 함께 237 전도운동,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너무 성공자의 중심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망대들은 단 한 번도 성공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했죠? 말씀 흐름 속에서 영적 서밋, 하나님 말씀 언약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당연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럼 왜 저 렘망대들만 렘망대예요? 하나님의 IQ, 지난주 메시지 들으셨죠? 네, 하나님의 IQ, 하나님이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 운동이 정확하게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I, 로봇 시대, 많은 4차 산업, 5차 산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그 기술을 활용한다? 아닙니다. 살짝 예를 들어보자면 237 센터, 우리 유강수 목사님께서 담당이시잖아요. 총재님이시잖아요. 유강수 목사님이 237 센터 나는 이렇게 짓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AI가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강수 목사님이 고르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로봇이 짓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죠? 디자이너가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지죠? 건축가가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지죠?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런 시대가 조금 있으면 오겠지? 아니요.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그 시대를 앞서서 불신자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본격적으로 우리 렘넌트 망대들과 함께 살리고 준비할 것입니다. 본부 금토일 시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토요일 렘넌트 데이 핵심 시간에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소수로 진행되는 우리 렘넌트 선배들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 선발할 겁니다. 그럼 똑똑해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함께 가는 우리 렘넌트들을 선발해서 영원히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운동 지속할 정확한 영적인 영혼의 응답을 남기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눈 크게 뜨시고요. 집중하시고요. 지금부터 그 영상이 공개될 건데요. 네, 공개될 건데요. 성가대 끝나고 공개됩니다. 공개될 건데요. 우리 렘넌트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3단체 살리는 묵상운동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38 일산지혜와 함께한 777 렘넌트 멘토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곳은 렘넌트 데이 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보민 렘넌트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일산지회 렘넌트 연합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After Remnant Kobomin's lead prayer, the Ilsan chapter of Remnant Joint Corps will s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서 청강 중이며 언약교회 전정철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강화여고 1학년 고보민 렘넌트입니다. Hello, I'm Remnant Ko Bo-min, a first year in Kanghwa Girls High School, auditing Ulsan Youth Evangelism Institute, serving Pastor 전정철 of Covenant Church. 저의 비전은 공군이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군 선교사입니다. My vision is Air Force, a military missionary who will save the 237 nations and 5,000 tribes. 기억나실 때마다 전도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Please pray for me when you think of me. 전국 전 세계 렘넌트 데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for the Remnant Day worship across the nation and the world.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Let the power of the triune God come upon at this time and work on us through the power of the throne.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학교 현장에 생명 살리는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학교 현장 살리는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Please work with the power of transcending time and space so that life-saving remnants will be arisen in dying school fields and eternal partisan that say school will be built. 모든 렘넌트들이 오늘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어려움을 발판 삼아 하나님께 삼 집중, 삼 응답, 삼 세팅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Let all the remnants use difficulties as a stepping board and let this time be the time of three focus, three answers, three settings on God without being discouraged. 언제나 렘넌트들이 하나님 여정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May the remnants always be on God's journey and enjoy the secret that God has prepared to overcome and save the world. 항상 말씀 속에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현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Let us always pray in the word and do not forget our status as a child of God when we are in our fields. 날마다 보좌와 소통하는 24 기도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옵소서. Please help us edit, plan, and design the word of God while enjoying the 24 prayer of communicating with the throne every day.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At this time, we listen to the word of God. 말씀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께도 최고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에게도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Please give Reverend Ryu, who is testifying the word, the fullest filling of the Holy Spirit and five powers, and grant us who is receiving the word a spiritual state where we can focus. 흩어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Please grant the same answer to the remnants who are scattered and listening to the word.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is alive and guide us all, we pray. Amen.
하마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러 향한 걸음. 해상 교류를 통한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소통되었던 시절, 빠르게 앞서 나갔던 수많은 선진국들. 미리 보는 사람, 비밀을 가진 남은 자. 90%가 사라지고 남은 10%. 세상은 그들을 서밋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 서밋, 하나님의 히든카드 렘넌트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 속 미리 보고 가는 777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의 인생. 그 길을 함께 가는 렘넌트 선배들의 멘토링. 777 라이프 멘토링. 237 대로로 함께 가는 그 첫 시작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멘토링을 진행할 렘넌트 망대를 소개합니다. 이제 뇌과학 금토일 시대가 시작됩니다. 렘넌트 여러분과 함께 뇌과학, 뇌치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함께 만들어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영적인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이 되어버린 세계 군 현장을 정복할 영적 서밋, 실제 현장에 전도자로 간 렘넌트를 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및 전문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20년 내에 민족 살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란 언약을 굳게 믿으며 렘넌트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학망대팀은 4차를 넘어 5차 산업시대를 정복할 렘넌트들을 돕고자 과학망대학교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과 같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렘넌트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같이 소통하면서 성경 말씀 포럼하면서 서로의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같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실력과 마음의 성실함을 갖추길 바랍니다. As related to the pulpit message, the age of the three-day weekend cannot be underestimated. I look forward to engaging with remnants across the U.S., Korea, and around the world to see how we can build and upgrade our vessels that we may be prepared to engage in spiritual battle. 렘넌트 데이 메시지는 전국과 전 세계에 동시 생중계 중입니다. The Remnant Day message is being broadcasted live across the nation and the worl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총재 유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렘넌트 데이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World Evangelization Senior Board President Reverend Ryu will give us the Remnant Day message. 내가 17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When I was 17 years old, my father passed away. 근데 10년이나 지났는데 27살이 돼도 저는 기도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And even though 10 years passed at the age of 27, I still didn't know what prayer was. 그래서 뭐 응답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So I did not have any answers. 그래서 조금 정시로 기도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And so I thought I should do scheduled prayer. 그게 작은 건데 제게는 응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That was a small thing, but it brought me answers.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그때 제 나이가 37세였어요. And so from 37 years ago from today, that's when I was the age of 37.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Full-fledged, I thought I needed to pray. 그래서 기도가 뭐며 전도가 뭐며 치유가 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So I began to research what is prayer, what is evangelism, and what is healing. 렘넌트는 이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The remnants you must make the absolute partisans. 항상 오력을 누리는 절대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So you must have the absolute partisan that enjoys the five authorities.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Listen very carefully and start this today.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고 이걸 늘 누리면서 앞에 걸 봐야 되는 거예요. It's not about what must I do in the future, but always look to the future as you're enjoying these things. 내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합니다. What should I do with my studies? People worry about that. 이걸 늘 누리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But always enjoy this as you study. 요거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And we call this the spiritual summit. 영적 서밋은 단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축복으로 되는 겁니다. And a spiritual summit, you don't become that with just words. You become this with this blessing. 그래서 여러분이 유학을 간다, 진학을 한다 할 때도 늘 이 축복의 오력을 누리는 속에서 가야 돼요. And so whether you're going to go overseas studies or whether you're moving on in your studies, you have to always enjoy it through these five authorities. 이 오력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야 돼요. And you have to face your hardships within these five authorities. 그러면 굉장한 기회가 됩니다. Then it becomes a tremendous opportunity. 여러분 이 오력을 가지고 가서 문제 현장에 가야 돼요. That you have to go with these five authorities into the problematic field. 그렇다면 지금도 이 능력 속에서 앉아 있어야 돼요. Then even now you should be sitting here within this authority. 항상 이걸 제가 37년에 깨달은 겁니다. This is what I realized 37 years ago. 아, 그렇구나. Oh, that's what it is.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는 좋지만은 이 부분을 그냥 24 누려야 되겠구나. And so sitting in a place to pray is good, but I decided to enjoy this 24 hours a day. 그래서 렘넌트는 꼭 누려야 됩니다. And so remnants, you must enjoy this. 그래서 왜 기도하면 되지? 자꾸 호흡을 얘기하느냐. And so we can just pray, but why do we keep on talking about breathing?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것은 기도고요. Then what revives your soul is prayer. 이 뇌를 살린 것은 호흡입니다. And what revives your brain is breathing. 그리고 이 여기서 지력이 나오는 겁니다. And from here we see our intellectual power. 여기서 영력을 이미 가지고 있고 지력이 여기서 나와요. That we already have our spiritual power, and from here comes our intellectual power. 이걸 항상 누리란 말은 And to say we must always enjoy this? 체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This is where our physical power comes from. 항상 힘을 갖고 있어요. That you have to always have to have the strength. 그렇죠. 지금도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Isn't that so? Even now you have to have this strength. 중직자분들이 나이 들어서 힘을 못 가지면 예배 못 드려요. And our church officers, if you don't have the strength as you get older, you won't be able to worship. 예배 막 졸리고 그래요. That you fall asleep in worship. 렘넌트들이 이 힘을 항상 가지고 내 영이 살고 내가 살아야 지력이 생긴다 막 이 가지고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And so remnants, you always have to have this power, your spirit as well as your brain. That has to have power in order for you to worship. 이제 여러분은 이 축복이 나옵니다. And then you'll find this blessing, financial power. 영역 지르기 경제라는 이거는 이제는 살리는 응답. 항상 나를 살리고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요. And the financial power that's talking about the movement that's going to save me and others. 그때부터 많은 인력들 여기에 제자가 나는 겁니다. From there you have manpower, disciples arise. 미국이 그래서 선진국입니다. That's why America is a developed nation. 우리 이덕규 목사님 딸 이 피아노 치가지고 콜롬비아 대학 가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The Reverend Lee's daughter, she plays piano, and she went to America to really study there, and there were the people that scouted her. 오늘 면담해 보니까 피아노 잘 치가지고 어디 이거 시도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고. That she didn't go and audition for this or volunteer for it. They're the ones who scouted her. 그것도 등록금 다. And they paid for all of her tuition at Columbia University. 이런 게 이게 바로요. 이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that's because she has this kind of power. 그럼 미국 가서 어떻게 할 거냐 하지 말고 이 힘을 가지고 미국 가는 겁니다. And so don't worry about what am I going to do when I get to America. Go to America with this authority. 요게 렘넌트 일곱 명이었습니다. And these were the seven remnants. 꼭 기억해야 돼. And so you must 지금 remember. 이 시간에 힘을 얻는데 힘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That right now you're being empowered. It's not a difficult time. That is prayer.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But people misunderstand prayer. 내가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 맞습니다만은 내가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어려움을 찾아가는 겁니다. That yes, you can face hardships and then pray. That too is prayer. But with this prayer, you are now meeting those hardships. 이걸 보고 절대 망대가 만들어졌다. That this is what it means to make the absolute partisan. 이게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This must be made. 오늘 절대 망대 어디 가서 만드는 줄 아는데 이게 돼야 이게 따라와. We think that we have to go someplace to make this, but no, you need to make this for the rest to follow. 이 렘넌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And so remnants always have this. 이때부터 가보면 이 힘 가지고 가보면은 몇 가지가 나옵니다. And from this point on, when you go with this power, then a few things follow. 보입니다. You can see it. 절대 계획이. The absolute plan. 보여요, 이렇게. You can see it. 그래서 항상 렘넌트는
이걸 누리라. And so remnants always enjoy this. 나는 영적 서밋이요 오력을 누리고 있는 렘넌트다. That I am the spiritual summit. I am the remnant who is enjoying the five authorities. 잘하고 보면 나중에 볼래. 이 힘으로 지금도 공부하는 거야. Whether you do well or not, that's something we're going to figure out later. But even now, you should study with this power. 그러려면 항상 24는 집중 기도가 필요해요. Then in order to do that, you need to have 24-hour concentrated prayer. 암 걸린 사람 반드시 하세요. Those who have cancer absolutely do this. 집중 기도. Concentrated prayer. 뭘로 집중하느냐? And what are you going to concentrate on? 내 몸과 뇌와 모든 걸 살리는 걸로 집중해야 돼. You have to concentrate on what's going to revive your body and your brain. 다른 걸로 집중하면 힘이 빠져요. Then if you concentrate on anything else, you're going to lose your strength. 집중의 제일 좋은 키가 이거란 말이에요. And the greatest key for concentration is this: breathing. 이겁니다. Breathing prayer. 지금 하고 있어야 돼. And so you should be doing this even now. 어차피 숨 쉬잖아요. That we're going to breathe anyway. 숨이 멈춘 사람은 병원 가면 되고 숨 쉬고 있는 사람은 기도로 연결시켜. That if your breathing stops, then you have to go to the hospital. But as long as you are breathing, you need to do breathing prayer.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안 하면 좀 이상해져 버려. And later on, what happens to this? You feel a little strange if you don't do it. 이 기도를 안 하면 편하질 않아요. That if you don't do this prayer, you don't feel comfortable. 그런 단계가 옵니다. You'll reach that stage. 그래 되면 여러분은 이제는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When that happens, you'll see the absolute plan.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렘넌트 일곱 명은 어른보다 더 빨리 봤어요. You are not young children. The seven remnants, they saw this even quicker than the adults. 여기에서 나오는 게 절대 언약입니다. And what comes from here is the absolute covenant. 보여요. You can see it. 말씀 딱 렘넌트 일곱 명 다 그랬잖아요. You see the word. That's how all the seven remnants were. 쉽게 봅시다. Very easily, take a look at this. 렘넌트 잘 예식을 합니다.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 기도 속으로 계속. I want our remnants to understand when Joseph was young, he wanted to see his mother so much because things were so difficult. He entered into this prayer. 그렇죠? Isn't that so? 그 기도 속으로도 한데 이 힘을 가지고 팔려갔는데. He went into that prayer, and with that authority, he was sold. But he was sold to Egypt. 제일 중요한 겁니다.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And so he went with this. 그랬더니 절대 언약이 보이시. And he was able to see the absolute covenant. 그랬더니 and then 길이 보여. He saw the way. 감옥소로. 왕 앞으로 간대. 이 전부 절대 여정이에요. And to the prison, and then before the pharaoh. These were all the absolute journeys. 드디어 그걸 보고 가는 게 하게 되는 겁니다. And so ultimately, you go seeing this. 절대 목표. The absolute goal. 렘넌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힘을 누리면서 앉아 계세요. And so remnants, remember well. Even now, you have to be sitting there enjoying this power. 자, 여기 각인 세팅될 때까지는 노력해라. And until this is imprinted and set, you need to put in the effort. 우리 어른들은 목사님들은 거의 아픈 데 없어질 겁니다. That our adults, our pastors, you're going to get rid of all your diseases. 예, 모든 음식과 약은 후유증이 있어요. That all food, all medication, they have side effects. 기도와 호흡은 후유증 없어요. But there are no side effects to breathing and to prayer.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걸 누리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지. 거기 앉아서 피곤하잖아요. And so even now you should be enjoying this as you are worshiping in the sanctuary. Then you're properly giving worship. But if you're just sitting there, it's tiring. 깊이 안 못 가기 때문에 얼른 끝나고 집에 가고 싶잖아요. Because you can't enter deeply into worship, you wish to be over quickly and you want to go home. 그러다 보면 여러분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 끝나고 집에 가야 쉬지는 거예요. And then your 그쵸? level becomes to the point where you have to quickly go home so you can rest. 지금 쉬고 있어야 돼요. You should be resting right now.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영적 서밋 될 수 없습니다. If you don't understand these words, you cannot become the spiritual summit. 세계화 못합니다. 그러면 평생 다른 걱정이에요. You can't do world evangelization. Then you have to worry about something else your whole life long. 요셉은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전부가 응답이요. And Joseph was enjoying these five authorities. That's why everything was an answer. 노예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He went as a slave, but this was God's absolute plan. 누리면서 갑니다. And so he went enjoying along the way. 야, 이게 뭐...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He went to Potiphar's house. 이게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But that was the fulfillment 그렇죠? of the absolute covenant. 세상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와도 괜찮아요. We wish it wouldn't happen, but it's okay even if it comes. 감옥소로 갑니다. He went to prison. 근데 이 힘 가지고 감옥소로 갔기 때문에 달라요. But he went to prison with this power, so it was different. 예, 감옥소 가서
이 힘을 찾아도 되지만 그건 늦어. That yes, you can go to prison and then seek out this power, but that's too late. 이미 이걸 가지고 한번 갑니다. That he already went with this. 왕 앞에 서게 됐어. And he stood before the king. 이게 절대 목표죠. This is the absolute goal. 이렇게 된 겁니다. This is what happens. 그랬더니 드디어 And then ultimately 절대 응답이 옵니다. The absolute answer came. 이렇게 전부 누림이에요. In this way all this is enjoyment. 이 절대 응답 오니까 뭐가 됐죠? And when the absolute answer comes what happens? 총리가 된 거예요. He became the governor.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And so world evangelization. 자, 여러분 검토하실 건데요. 목사님들은 잘 이해하고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And you're going to open the age of three-day weekend, so pastors, you have to understand this well and apply it. 여러분부터 적용을 누려야 돼요. And all of you must enjoy this application first. 자, 이거 모르면 성경 해석할 수 없습니다. If you don't know this, you can't interpret the Bible.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And the word does not become the living word for you.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들 구역 공간 보세요. Now with this, let's look at our text. 읽어갑니다. Lecture 1. 뭐가 나왔죠? What do we see here? 애굽의 절대망대. The absolute partisan of Egypt. 이렇게 나왔어요. And so this is what it says. 성경 구절은 중요하죠. The Bible verse is very important. 뭡니까? What is this?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요게벳이 Jochebed, who had this power, 위기 왔을 때 이 답을 얻었어. She gained this answer of Acts 2, 1-10 when a crisis came.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입니다. Exodus 2, 1-10. 대단합니다. It was amazing. 근데 어렵지 않아요. But it wasn't difficult. 찾아낸 게 아니고 누리면서 본 겁니다. She did not seek this out, but she saw this as she enjoyed. 이게 중요해요. This is what's important. 그 장로님들, 중직자들요, 특히 부교역자들. 내일 하루 종일 교회 일해야 되잖아요. Elders, church office, especially pastors, you have to work all day long tomorrow.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없는 겁니다. That's why you lack power. 이걸 누리면서 일을 해야 돼. And so do your work as you are enjoying this. 할수록 역사는. Then the more you do, the more the works arise. 좀 두고 보세요. So wait and see. 우리 렘넌트 모임과 우리 여러분 교회 모임만 점점 커질 겁니다. Our remnant meetings and the meetings at your churches will grow larger and larger. 두고 보라니까요. Just wait and see. 그래서 이걸 지금 누리고 어려움을 치다보는 겁니다. And so we're enjoying this as we look to the hardships. 자,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힘을 안 가지고 싸우는 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And so fighting with this strength and fighting without the strength, there's no two words about that. 그렇죠. 이 세팅이 딱 돼 있어야 돼요. And so you have to have this setting first. 그러면 이제 포럼 몇 가지 나옵니다. Then there are a few forms that we see here. 요셉이 세운 애굽의 절대망대가 뭘까요? What was the absolute partisan of Egypt that was built by Joseph? 요셉이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전부 망대가 되는 거예요. And because Joseph had this, everything was a partisan for him. 자, 포럼 해보세요. And so do forum on that. 애굽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위기는 뭐죠? That what was Israel's crisis that arose in Egypt? 요셉이 죽고 없어지고 난 뒤에 위기가 온 거예요. After Joseph died and no longer was there, we saw a crisis came.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와, 이스라엘 자꾸 커지네. 이거 없애야 되겠다. 이래 된 겁니다. 이 위기예요. All the world are like that. Oh, Israel is growing larger. We need to get rid of them. That was a crisis. 이때 다른 사람 못 해요. 이 힘을 누리고 있는 평소에 누리고 있는 요게벳이 답을 낸 겁니다. At this time, no one else can do it. But someone who is always enjoying this in their average life, Jochebed, she was able to do this. 어렵다 쉽다가 아닙니다. It's not a matter of being easy or difficult.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It's not a matter of is it going to work or not going to work. 이걸 이 비밀을 모세에게 전달해 갑니다. And so it was this mystery that she relayed to Moses. 지금도 꼭 그거죠. 누리고 있어야 돼요. Even now, you must be enjoying this. 제가 이제 우리 면담 오면요 사진을 찍잖아요. And when people come to counsel with me, we take a picture together. 하잖아요. And we greet each other. 뭐 목사님이든 렘넌트든 사진 찍을 때 내가 손을 잡고 찍어요. And when I pray, when it's a pastor or a remnant, when we take a picture, I hold their hand. 10명 중에 10명은
손이 차요. And 10 out of 10 of them, their hands are cold. 제 손은 따뜻하거든요. Then my hands are very warm. 기준입니다. 그 힘을 누르고 있어요. And that's my standard measure. I'm enjoying this power. 그래서 병 걱정하지 말고 내 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많으면 돼. So don't worry about diseases. As long as your body has a strength to overcome, that's all you need. 암 걸린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24일에 하나님 부르면 간다 생각하고 안 부르면 뭐 그냥 전도 안다 생각하고 붙어야죠. And so those who have cancer, don't worry about it. Just pray 24 hours a day. If God takes your life, then fine. If God leaves you here, then evangelize. 이걸 길러라. This is what you must equip yourself with. 자, 그러면 두째 구에 보세요. Then let's take a look at the second week. 왜 애굽에 살게 됐을까? Then how did Israelites come to live in Egypt? 나오잖아요. We see that answer. 자, 이 문제는 일어났는데 왜 살게 됐을까요? Now this problem arose, but how did they come to live there? 이 답도 쉽게 나옵니다. And even this answer is very easy to find. 이스라엘의 원래 사명 놓친 겁니다. They lost hold of the original mission. 이 힘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사명 줬는데 처음부터 줬잖아요. And the mission was given to do world missions with this power from the onset. 제일 처음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It was given at the very beginning to Abraham. 애굽은 그 어떤 나라인가요? Then what kind of nation was Egypt? 237 나라가 있는 곳이잖아요. It was a place where the 237 nations were. 5천 종족이 있는 It's where the 5,000 tribes 그래서 were. 렘넌트 보낸 겁니다. That's why God sent the remnant. 여러분 눈을 잘 뜨시면요. And so open your eyes well.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And the works will take place.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와 절대 응답을 누리면서 내일 하루 종일 예배하면요. 굉장한 시간이 돼. And so if you worship all day long with this absolute barson absolute covenant God then it becomes a tremendous time. 제발 장로님들 여러분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아프면 안 돼요. 힘 얻어야 돼요. So please, our elders, we are very 그렇죠? precious. As you get older, you must not lose your strength. 또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Our young people as well, but especially senior deaconesses, you are so precious, and so you have to have this strength and power. 이 힘을 누리면서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 That Joseph, who was dragged to Egypt as he was in the power. 이 힘이 전혀 power. 없는데 절대적인 힘이 없어. 그런데 이걸 알은 요셉의 통일 역사에 났단 말이에요. But think about it. These people, they did not know about this absolute strength at all. But the one who knew this was Jacob, and the works took place through her. 그래서 이걸 이 사명을 모세에게 전달한 거예요. And so this mission was given to Moses.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This is the answer we come to. 오늘, 지금, 내일 중요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Today, tomorrow, may this be an important time for you. 예. 또 우리 토요일 오늘 밤에 우리 정 목사님은 저기 중요한 파키스탄 있는 나라들 지금 선교하러 갑니다. And this evening, our Reverend Chung is going to go to Pakistan, important nations, to evangelize. 전 팀이 이걸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And so the entire team must enjoy this as they go. 이제 가보면 놀라운 일이 날 겁니다. And then once you go, amazing things will happen. 여러분 갔다 오고 난 뒤는 또 역사. And once you come back, even greater works will arise. 이게 제대로 된 우리 선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와서 집회하고 나면 역사 안 난다. Then we have a lot of members 그렇죠. who are properly evangelized. And strangely, every time we go and do a conference and come back, even greater works take place. 이번에 일산 지역의 모든 목사님들 역사 날 겁니다. 누리세요. And so this time, great works will take place for all our pastors in this region. 다른 나라 필요 so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절대 응답을 누리라. You don't need anything else. Enjoy the absolute answer through God's absolute power. 이게 시작이요, 결론입니다. This is the start and the. 나머지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And the rest of the things that just happen. 절대 망대가 뭡니까? 다섯 가지 힘을 누리는 서밋. Summit that enjoys the five authorities. 지금 힘을 누르는 서밋. That the summit that enjoys this authority right now. 그럼 모든 것은 절대 계획, 언약, 여정, 목표로 다 나와요. Then everything else will appear as the absolute plan. 그럼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Journey and goal. 절대 응답으로. And how does the answer come? As the absolute yeah. answer. 자꾸 이렇게 나는 몸이 안 좋다. 꼭 하세요. If you are sick, then just you must do this.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 내부터 살려야 돼. 빨리가 하라니까요. I need to study, then revive your brain first. Quickly do this first.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는데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다. That if your brain doesn't have the power, you can't study. 그러면 왜 모세를 빨리 부르지? 80에 불렀어요. That God could have called Moses quickly, but why did He call him at the age of 80? 그게 상관입니다. That is our third lecture. 왜 모세를 80에 불렀어요? Why was Moses called at the age of 80? 자, 이런 답이 나오죠. We come to this answer. 출애굽기 4장 24절에 왜 애굽에 40년 줬을까요? In Exodus 4 verse 24 why did God leave Moses there in Egypt for 40 years? 두 번째 포럼할 거는 왜 미디안에 40년 줬을까요? A second forum point why did God leave Moses in Midian for 40 years?
중요한 얘기 나오죠. And so we see these important words. 왜 이때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And why did God call Moses at this time? 80세 때 왜 부르셨을까요? Why did he call him at the age of 80? 세 가지입니다. It's these three things. 렘넌트는 따라가지 않기 위하여 세상 학문을 공부해라. The remnant you must study the academy of this world so that you are not dragged along by it. You need to lead it. 세상 학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겁니다. The academy of the world. That's why we go to school to study. 세상도 배우고 이렇게. You have to learn the world. 왕궁에서 많이 배웠죠. I'm sure he learned a lot in the palace.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But it doesn't work with just that. 미리 안에서 오력을 키워라. And so he raised his five authorities in Midian. 이걸 다 키우게 만든 겁니다. And so he made him hone that. 80이 되는 날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And the day he turned 80, God began to work. 어디로 가야 됩니까? Where must he go now? 40년 동안 광야를 For 40 years they had to travel through the wilderness. 지력을 키워라. And so you have to raise your intellectual power. 영력을 키워라. And also hone your spiritual 사명 power. 감당해라. And also carry out your mission. 저런 겁니다. That's what it is. 이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Now, at this time, God begins to work.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Because we're not the ones doing it. 출애굽의 기적이 났어요. We saw the miracle of Exodus arose. 어떤 기적이 났습니까? So what kind of miracle?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That God rained down 10 plagues. 이스라엘에게는 열 가지 기적입니다. But for Israel, it was 10 miracles. 그리고 축복이죠. And blessings.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It's always been that way. 렘넌트가 이 힘을 가지고 영적 섬의 힘을 가지고 가는데 모든 현장의 재앙은 불신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축복이고 기회예요. The remnants, wherever you go with this power, the power of the spiritual summit, then wherever you go, the blessed disasters for the unbelievers there become a blessing and an opportunity for you. 드디어 이스라엘은 해방됐어. Ultimately, Israel was liberated. 언제 말입니까? When? 양의 피 바른 날. The day they put on the lamb's blood. 해방된 겁니다. That's when they were set free. 누리세요. Enjoy that. 지금도 오력을 누리라는 거예요. Even now, enjoy your five authorities. 지금도 치유가 있나요? Even now, healing 지금. Should be taking place right now. 아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내게는 막 치유가 있나요? That you're worshiping, but healing takes place.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에게는 완전 영적인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 That you're worshiping, but you gain great spiritual power.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 이 내에는 굉장한 에너지 생겨 하나님께 복이 받는. That you're worshiping, but you gain great spiritual energy. You can see the things of God. 그러면 경제력 인력은 따라와. Then financial power and manpower will follow. 그것도 따라오는 겁니다. Because those things follow. 앞에 세 개는 여러분이 누리고 남이 따라오는 거예요. The first three is something you enjoy. Last two follows you.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Undoubtedly, that's the way it is. 가시면서도 누리고. Enjoy this even as you go. 가시면서 뭘 힘을 드리는 게 아니라 힘을 얻는 거. As you go, you're not expending your 생각. Energy. You're gaining strength. 뭘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뭔가를 우리가 보충하는 거예요. And people think that we are doing something. No, but we are supplying ourselves with this. 어떨 때는 휴식이요. There are times where it's actually rest.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딱 간단한 결론입니다. At the battle between Goliath and David, it's a simple conclusion. 골리앗은 생명 건 전쟁이었어요. Therefore, Goliath, it was a life-staking battle. 다윗은 게임이었어요. For David, it was just a game. 차이입니다. That's the difference. 다윗은 자신만만 확신한 게임이야. David, he was confident. He had assurance. It was a game to him. 그래서 다윗은 위기가 게임이야. And so for David, crises they were a game 있으니까. To him. And so because he had that, 사울 왕이 죽으러 왔는데 사울 왕 옷을 잘라가지고요 왕복 보여주다니까 이렇게. That King Saul came to kill him, but he actually cut a piece of the robe of King Saul and showed it to him. 완전 누린 게임이야. And so it was a game 이거. That he completely enjoyed. 사울 왕이 죽을 다윗 찾으러 다니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잠깐 쉬다가 잠자는 걸 사울 왕 옷자락을 잘라서 칼로. The king Saul was looking for David and he came into a cave to take a nap there and then David went up to him and cut the edge of his robe. 아주 예리한 칼이겠죠, 잘한 거. I'm sure it was a very sharp knife, but he cut that piece of the robe. 딱 갖고 있다가 왕이 잠다 자고 나가는데 뒤에서 아버지여 이런 거예요. He was holding on to that and after the king woke up from his sleep and went out, he called him from behind saying, "Father." 사울 왕이 막 기절 초풍할 일이죠. And King Saul, he was about to pass out when he heard that. And he showed him the piece of robe. 이게 얼마나 장난이 없었어요. And so think about it. He was actually toying with him. 나는 아버지를 해할 수 있었지만은 아니다. He said, "I could have harmed you, but I didn't."
그때 뭐 사울 왕 울고불고 또 감동받다가 내 아들아 하나님 일 축복하실 거야. At that time King Saul was so moved he started crying and said, "Oh God, will bless you my son." 예, 그러는 거 또 잡으라고. And then again he turned around and went chasing after him. 왜냐? 그 사람에게는 가치 없는 건데 생명 건 전쟁이에요. And why? Because even though it was something that was so worthless, he was staking his life on that.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아주 즐거운 게임이라. But for us, it is a joyous game where we enjoy the things of God. 렘넌트 가는 모든 길은 보좌의 캠프입니다. The remnants wherever you go, it is the camp of the throne.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오늘 이 힘을 지금 누리게 해 주옵소서. God, may we enjoy this power today, right now. 이 휴식을 지금 누리게 해 주옵소서. May we enjoy this rest right now. 이 평안함을 지금 누리게 해 주옵소서. May we enjoy this peace right now. 이 능력을 지금 누리게 해 주옵소서. May we enjoy this power right now.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Amen.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면서 렘넌트 데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Let's sing hymn 288 as we give our prepared offering for Remnant Day worship.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자막으로 나오는 계좌에 마음을 담아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nd for those who are watching online, please use the account written account number that is written. 산지회 지회장이신 강태형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렘넌트데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Pastor 강태형, President of Ilsan Chapter, will conclude the Remnant Day worship with offering prayer and benediction. 하나님 감사합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이 시간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At this time, we're giving our precious offering for the sake of world evangelization. 물질 드린 손길 손길을 축복하셔서. May you bless each hand that gave. 이 삼칠 오천정 살리꽃나무를 빛의 경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May the restoration of the economy and light to fully save the 237 nations and 5,000 tribes.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And the great love of God our Father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And the indwelling guidance, the filling,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이제 참석한 우리 모든 요원들 위해 Upon the heads of all of our workers gathered here today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전 세계에 흩어지는 요원들 위해 Upon all the souls scattered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world watching on the internet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Both now and always forever. Amen. 아멘.